이준석 대표는 우리나라 정치사상 최초의 30대 당대표입니다. 국민의힘은 이미 청년의 당이 됐습니다.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은 정책의 시혜 대상이 아니라 국정운영의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. 승리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해서 안 됩니다. 우리 모두에게 무운히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. 당장 오늘 첫 일정만 해도 네. 언론에 리리스 되기 전까지 저한테 가자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. 당대표 이전에 제 일정이잖아요. 저는 오늘 못 가요. 황당한 거예요, 제 입장에서는. 이게 그런데 반복되고 있습니다, 지금까지. 김병준 위원장이 전투 지휘 능력으로 실적이 있거나 이러진 않습니다. 그 부분은 약간 우려가 됩니다. 좀 상황이 좋으면은 김종인 없이도 이길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 후보 옆에 들러붙기 시작합니다. 나중에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모양새가 나타나면은 후보나 아니면 대표가 엎드리는 모양새로 가가지고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옵니다. 이제는 거의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하려면 속값을 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걸 더 얹어서 드려야 될 겁니다.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소인데 이게 속값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예의를 갖춰서 모셔야 됩니다. 이제.